동대문구에서는 강남권 출퇴근 주민과 청량리 전통시장 상윤회 등에서 그간 청량리역 수인분당선의 증차를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국가철도공단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지난 8월에 마무리됐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가 사업 조속 추진을 이끌겠다며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분당선의 청량리역 연장 운행. 출퇴근 시간대 4회를 포함 평일 18회, 주말은 운행하지 않는 형태로 시작했지만 실제 운행은 현재 편도 기준 평일 9회, 주말 5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은 약 128분. 출퇴근 시간에는 6량 열차 한 대가 전부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사회에선 수인 분당선의 증차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왕십리 청량리 단선전철 신설 사업안이 포함됐습니다. 2022년부터 진행된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 하지만 지난 8월 나온 연구 용역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수도권 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BC 0.95를 넘어야 하지만 턱없이 수치가 낮게 나온 것.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에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그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체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12월 1일부터 착수할 예정이고 저희가 최대한 그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그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이용 시민 서명과 함께 지역사회 협조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약 10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